메이킹 네? 필름, 메이킹 필름 찍고 있습니다. 메이킹. 네. 지금 23일이었고, 네. 전체 찍으려면은 주사나 30장은 찍어야 돼요. 오늘은 계획이 다 있구나. 몇 장이요? 30장. 이 사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상상조차 못했다. 여보세요? 건드지 마. 아, 그걸 또 건드셔요. 아니, 그거 대답을. 언니 촬영한다는 거는 나와 있는 게 아닌 거지. 저는 밖에 이거 촬영 좀 하고 올게요. 예. 네. 지금 여기는 왕성 호수에 있는. 베이커리 카페인데요. 시설을 잘 해놨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니콘 23mm를 가지고 360도 파노라마를 촬영해보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안 좋아요. 그래서 시계도 별로 안 좋고 해서 그래도 뭐 테스트 촬영을 하는 거니까 한번 촬영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초점을 맞추고요. 초점은 수평은 초점을 맞춰서 찍을 거고요. 하늘은 지금 흐리기 때문에 초점이 안 맞을 겁니다. 자동으로 하면. 그래서 초점을 고정해 놓고 촬영을 할 거예요. 그리고 바닥은 초점을 바닥도 고정해서 촬영을 할 겁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24mm 갖고 촬영을 하면 1대1 바지일 때 0도에서 12장을 찍고요. 플러스 50도에서 6장을 찍고 마이너스 45도에서 6장을 찍고 또 마이너스 90도에서 한 장을 찍은 다음에 삼각대로 치우고 사선 방향으로 바닥을 한 장 찍어서 스티칭하면 그러면 고화질 파노라마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촬영을 하겠습니다. 0도에서 12장 일단 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장 다섯 장. 여기는 지금 초점이 안 맞습니다. 저 흰 벽에 초점이 돼 있어서 하고 초점을 좀 옮긴 다음에 네 여섯 일곱 장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사진을 많이 찍을 때는 특히 24mm 정도의 그 카메라 갖고 찍으면 이게 카메라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하고서 카메라 충분히 멈춘 다음에 촬영을 하시는 게 좋아요. 자, 하늘은 지금 초점이 안 맞아서 일단 초점을 AF로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초점을 고정시켜 놓고 50도 각도에서 6장을 찍을까요? 하나 두 개씩 건너뜨려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리고요, 이제 마이너스 45도로 해서 바닥을 찍을 겁니다. 45도도 초점을 고정시켜 놓고요, 찍을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마이너스 90도를 찍으려면 초점을 고정하는 게 좋아요. 자, 하나를 촬영을 해놓고 초점을 고정한 다음에 네. 자, 촬영을 합니다. 하나 이것도 여섯 장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네, 다 찍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바닥 마이너스 90도로 해서 촬영을 하는데 초점이 지금 바닥으로 해서 고정을 해놨고요. 고정시키지 않으면 초점이 요게 맞아요.
예, 그래서 바닥에다 맞춰놓고 한 상태에서 세력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닥까지 다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각대를 치우고, 예, 삼각대를 없애는 합성 사진을 위한, 그런 사진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사선으로 원래 삼각대가 세워져 있던 곳을, 예, 촬영을 해서 나중에 PTGI에서 붙여서 삼각대를 없앨 겁니다. 생각대가 있었던 자리만큼만 촬영을 하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다 찍었습니다. 23mm 렌즈는 상당히 고화질 편하다 말을 만들 수 있어요. 이게 지금 D800인데 D800으로 찍으면 렌더링을 하면 100% 최대 사이즈가 300픽셀 정도, 3만 픽셀 정도 나옵니다. 상당히 고화질이죠. 그래서 아마 저 멀리 있는 텍스트나 그러니까 저런 텍스트 있죠. 저런 것들이 확대했을 때 다 보일 겁니다. 자, 촬영은 다 끝났고 네. 네. 자, 장비를 정리해서 카페로 가겠습니다. 아이고, 다 찍었다. 다 찍었어요? 이게 23mm? 네. 23mm. 아니, 네? 인터뷰 한번 하시죠. 아, 좋습니다. 왜 빵집에는 왜 왔어요? 빵집에 빵 먹으러 왔죠. 근데 다들 빵은 안 드시고 자꾸 엉뚱한 것만 하시네. 예? 네? 빵 드셨어요? 빵이요? 어? 못 봤는데요, 빵? 빵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갖고 적응을 못 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출소한 지가 꽤 되지 않고. 출소? 아니, 조금 전에 의자도 열심히 치우시고 하시던데, 아, 너무 기뻤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이게 귀할 찍는데, 의자를 막 툭툭 치고, 이 사람은 막 이거. 아, 시키면 못하는데 자연스러웠어요. 4분. 9분인가? 어? 이제, 예. 여기 메모리 들어있는데 한 시간 정도 찍는 것 같아요. 한 시간 못 찍어요. 한 시간? 응. 이렇게 자기가 자기가 들어있나? 아니 이거 링크 달아야 되는데 잠깐만. 방향이 틀린 거 아닌가? 얘는 90도가 안 돼요. 이게 짧아서. 아니 그러니까. 이 카메라 어떻게 달라고요? 카메라 이쪽 달아요. 여기다 달아요. 여기 특수가 있어야지 여기에. 특수가 이렇게 붙어야지. 아 정말 길치네. 나사를 이렇게 땡기잖아요. 어마어마한 길치가 아니라 길치. 아니 저번에 반대쪽에 단 것 같은데? 이제 두 명이서 덤비니까 내가 어떻게 카운터로 내가 너들이 혼자 잘때 어떻게 좀 받아치겠냐. 아니 이게 일단 이거는 아까 이거는 여기 나사를 보면은 얘도 나사살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빼는 거잖아요. 예. 여기는 나사살이 깎아놨잖아. 얘가 들어가면은 나사살이 계속 있으면 들어가면 이게 조여지는 거잖아. 더 이상 여기도 물려갖고 안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여기는 깎아놨잖아요. 나사살은 중간에 그냥 헛도는 거야. 계속 헛도니까 여기서 이제 얘가 돌아가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 볼이 좀 더 튀어나와야 되거든요? 이걸 이렇게 조이면 튀어나오니까. 이거? 너무 큰가? 여기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이거 돌리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볼을 앞으로 내밀으라고. 아, 그 일부러 그냥 뒤로 뺐어요. 이거 하면서. 거꾸로 하면.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가